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번 세균의 성장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세균의 성장 곡선은 제가 지금 여기에 가져온 것처럼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유도기, 대수기, 정지기, 삼회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수기가 대수증식기랑 같은 말이고요. 네,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유지기부터 볼게요. 유지기는 유도기랑 같은 말이거든요. 이 단계에서는 세균의 수가 증가하지 않고 새로운 배지에 적응해서 분열 증식하려는 준비 단계로서 단백질, 핵산 등의 물질이 합성되기 시작하고 세포가 점점 커지는 단계예요. 네, 이렇게 점점 커지는 단계고 이제 대수 증식기를 보면은 활발하게 분열하면 세균의 수가 대수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예요. 대수 증식기가. 그래서 생리 화학적 반응이 가장 활발한 시기고 물리 화학적 처리에 민감한 시기예요. 기억하세요? 대수기, 대수 증식기. 그리고 세 번째로 정지기는 산소, 영양분 소멸, 유해물질이 축적되어 세균 수가 유지되는 시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정체돼 있죠. 정지기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삼회기 마지막으로. 삼회기는 환경 조건이 열악해지면서 세균이 감소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 시기들을 보았을 때 대수 증식기가 물리 화학적 처리에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수 증식기에 항생제 감소성 검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균마다 다른 용량과 다른 항생제에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할수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항균제 감소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 세균을 준비할 때 세균 성장 곡선상 어느 시기에 세균을 수확해서 검사해야 되는가? 뭘까요? 당연히 대수 증식기가 되겠습니다. 바이바이.